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10과 콘서트가 어떻습니까? 를 공부합니다. 10과에서는 V습니다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엔도를 공부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V붑니다. V습니다. 엔도를 잘 듣습니다. 빅뱅 콘서트가 언제입니까? 3월 9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아, 일요일도 콘서트가 있습니다. 빅뱅 노래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세실 씨와 팅팅 씨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까? 빅뱅 콘서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빅뱅을 알아요? 네, 한국 아이돌 남자 가수입니다. 한국 남자 그룹 가수입니다. 뱅뱅뱅! 빵야 빵야 빵야! 빅뱅입니다. 빅뱅 콘서트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네, 재미있습니다. 우리 DV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DV 브니다 습니다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비빔밥 알아요? 비빔밥이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공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네, DV 대답합니다. 비빔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빔밥이 맛있습니다. 비빔밥이 맛있습니다. 말합니다. 에릭 씨는 키가 큽니까? 네, 키가 큽니다. 말합니다. 씁니까? 씁니다. 그리고 비읍니까? 비읍니다. 오늘 이것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V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한 개를 공부했습니다. DV를 공부했습니다. DV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씁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DV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읍니다. 말합니다. 많다, 가깝다, 모두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많습니다를 공부했습니다. 선생님, 많다? 여러분이 많습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이 몰라요. 그래서 사전을 찾습니다. 많습니다. 사전을 찾습니다. 사전에 없습니다. 많다. 가깝다. 여러분이 사전을 찾습니다. 사전에 있습니다. 사전에 많다가 있습니다. 많다를 말합니다.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아요. 이렇게 많다,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을 찾습니다는 많다.
많다입니다. 가깝다. 다 앞에 네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습니다입니다. 그래서 가깝습니다 말합니다.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 비읍니다입니다. 크다.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 아래, 크 아래에 부, 비읍이 갑니다. 그리고 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큽니다. 큽니다 말합니다. 그럼 빠르다.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빠르습니다. 아니요. 빠릅니다. 빠릅니다. 부, 비읍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자, 이번에는 받침에 리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리을이 있습니다. 선생님, 받침이 있습니다. 부습니다. 아니요. 받침에 리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을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 비읍습니다. 입니다. 멀다. 우리 멀다, 가깝다 알아요? 멀다, 다 앞에 르, 리을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멀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리을 받침입니다. 그러면 리을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 비읍이 갑니다. 그래서 멉니다. 멉니다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길다. 여러분 길다 알아요? 모델. 모델이 키가 큽니다. 모델은 다리가 깁니다. 다리가 길다. 선생님 다리는 선생님 다리도 길다. 선생님 다리도 깁니다. 길다. 여러분 길다 반대 짧다입니다. 보통 여자 머리카락이 길다, 남자 머리카락이 짧다. 길다, 다 앞에 르, 리을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길습니다. 아니요. 네, 깁니다. 선생님, 깁니다 말합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면 DV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DV 앞에 보통 NE가 말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NE가 어떻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NE가 DV분이다. DV씁니다. 대답합니다. 커피. 커피가 어떻습니까? 커피가 뜨겁습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V분이다. V씁니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DV를 다시 공부합니다. 발, 발이 어떻습니까? 네, 크다. 발이 크다? 아니요. 여러분, 반대, 반대입니다. 발이 작다. 크다.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큽니다. 작다.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습니다 말합니다. 사람이 네 많다. 사람이
적다. 많다, 적다 모두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씁니다 말합니다. 많습니다, 적습니다 입니다. 앞에 사람이 어떻습니까? 네, 빠르다. 뒤 사람이 느리다. 빠르다, 느리다 모두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릅니다, 느립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어 공부가 으하하하. 네, 재미있다. 이 사람은 재미없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모두 네, 씁니다.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재미없습니다 말합니다. 이사는 좋아요, 높다. 이사는 낮다. 높다, 낮다 모두 네, 씁니다. 그래서 높습니다, 낮습니다 입니다. 방입니다. 방이 우와, 네, 넓다. 방이 좁다 모두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습니다, 좁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내 반지, 반지입니다. 이 반지는 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반지는 백만 원입니다. 반지가 네, 싸다. 반지가 비싸다. 싸다, 비싸다 모두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쌉니다, 비쌉니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합니다.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어떻습니까? 네, 쉽다. 선생님, 몰라요, 몰라요. 공부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 모두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어 공부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쉽습니다.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한국어 공부가 쉽습니다. 학교하고 집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가깝다. 어떻습니까? 멀다. 여러분, 가깝다, 멀다 모두 받침이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리고 멀습니다가 아닙니다. 멉니다. 르, 리을 받침입니다. 그래서 멉니다 말합니다. 커피, 아! 네, 뜨겁습니다. 그리고 차갑다 모두 씁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뜨겁습니다, 차갑습니다 입니다. 가방이 네, 무겁다. 가방이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모두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습니다, 가볍습니다 말합니다. 우와, 이 남자가 멋있다. 이 여자가 예쁘다. 멋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예쁩니다. 좋아요.
여러분, 무슨 동물입니까? 네, 토끼입니다. 토끼가 귀엽다. 이 남자가 친절하다. 귀엽다. 귀엽습니다. 친절하다. 친절합니다. 여러분, 누가 친절합니까? 은행원이 친절합니까? 비행기 승무원이 친절합니까? 네, 선생님도 친절합니까? 고마워요. 여러분, 비빔밥이 맛있다. 네, 좋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많이 말합니다. 좋다. 좋습니다. 많이 말합니다. 비빔밥은 맛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피곤하다. 그리고 바쁘다. 피곤하다, 바쁘다. 모두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바쁩니다. 말합니다. 무섭다. 네, 아프다. 무섭다. 받침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아프다. 네, 아픕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무섭습니까? 아니요, 안 무섭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연습해 봅시다. 보기입니다. 넓다, 느리다가 있습니다. 넓다, 받침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넓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넓습니다. 대답합니다.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습니다. 대답합니다. 느리다.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느립니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느립니다. 대답합니다. 씁니까? 씁니다. 비읍니까? 비읍니다. 우리 연습합니다. 작다. 받침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네. 작습니까? 대답합니다. 작습니다. 잘했어요. 뜨겁다.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뜨겁습니까? 대답합니다. 뜨겁습니다. 맛있다.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맛있습니까? 대답합니다. 맛있습니다. 짧다. 여러분, 우리 짧다 알아요? 머리카락이 길다. 머리카락이 짧다. 반대입니다. 짧다. 질문합니다. 짧습니까? 대답합니다. 짧습니다. 바쁘다. 여러분, 바쁘다.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바쁘십니까? 아니요. 바쁩니까? 비읍니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네. 바쁩니다. 대답합니다. 친절하다. 질문합니다. 친절합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친절합니까? 네, 선생님이 친절합니다. 싸다. 받침이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쌉니까?
대답합니다. 쌉니다. 예쁘다.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예쁩니까? 여러분, 누가 예쁩니까? 선생님이 예쁩니다. 좋아요. 여러분, 잘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보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63빌딩입니다. 빌딩입니다. 그런데 이 빌딩이 63층입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63빌딩이 어떻습니까? 네, 높다. 63빌딩 높다. 우리 DV를 말합니다. 애니가 DV를 말합니다. 그럼 63빌딩 높다. 63빌딩이 높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지하철입니다. 여자. 여자가 9명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1명입니다. 누가 많습니까? 네, 여자 많다. 여자가 많습니다. 옷장입니다. 와, 옷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자 적다. 네, 모자가 적습니다. 가방이 어떻습니까? 가방이 무겁습니다. 회사원입니다. 일을 합니다. 회사원이 어떻습니까? 회사원이 바쁩니다.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장소입니다. 운동장 넓다. 운동장이 어떻습니까? 네, 운동장이 넓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우리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식당에 사람이 많습니까? 질문합니다. 아니요. 많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말합니다. 아니요. 많습니까? 아니요. 반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많다 반대가 무엇입니까? 작다? 아니요. 적다. 아니요. 적습니다. 대답합니다. 커피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차갑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반대 질문합니다. 네. 커피가 뜨겁습니까? 아니요. 커피가 차갑습니다. 반지가 질문합니다. 대답합니다. 아니요. 쌉니다. 대답합니다. 그럼 무슨 질문을 합니까? 네. 반지가 비쌉니까? 아니요. 쌉니다. 질문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낫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럼 반대 질문합니다. 무엇을 질문합니까? 네. 산이 높습니까? 아니요. 낮습니다. 질문합니다. 집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가깝습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가깝습니다. 반대 무엇입니까? 네. 멀다입니다.
여러분 멀다 멀습니까? 선생님 아니요. 뭡니까? 네, 여러분 좋아요. 집이 뭡니까? 아니요. 가깝습니다. 한국 음식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니요가 없습니다. 한국 음식이 아주 맛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 아닙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한국 음식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 음식이 아주 맛있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시험 테스트. 시험이 쉽습니다. 대답합니다. 아니요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질문을 합니까? 네. 시험이 어떻습니까? 시험이 쉽습니다.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V습니다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공부가 어떻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아니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하고 2강에서 또 만나요. (목소리)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엔도를 공부합니다. 방입니다. 방에 책상이 있습니까? 네, 책상이 있습니다. 그럼 침대, 침대도 있습니까? 네, 침대도 있습니다. 책상이 있습니다. 침대, 침대도 있습니다. 책상이 몇 개입니까? 네, 책상이 두 개입니다. 그럼 침대, 침대 두 개입니까? 네, 침대도 두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 같습니다. 침대도 두 개입니다. 방에 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도 있습니다. 그럼 책도 있습니까? 책. 네, 여기. 책도 있습니다. 책상이 있습니다. 침대 있습니다. 침대도 있습니다. 책. 책 있습니다. 책도 있습니다. 그럼 우산. 우산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산? 아니요. 우산은 없습니다. 책상이 있습니다. 침대도 있습니다. 책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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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산은 없습니다. N, N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없습니다. 모두 N도입니다. 여러분, 불고기를 먹었습니까? 불고기가 맛있습니다. 비빔밥, 비빔밥 맛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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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습니다. 불고기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비빔밥도 맛있습니다. 주니치 씨. 주니치 씨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주니치 씨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에릭 씨도 학생입니다. 주니치 씨는 학생입니다. 에릭 씨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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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습니다. 주니치 씨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에릭 씨도 학생입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연습해 봅시다. 보기입니다. 과일 가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일 가게, 과일 알아요? 우리 공부했습니다. 무슨 과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과일이 좋습니까? 아, 사과가 좋습니다. 오, 배가 좋습니다. 포도가 좋습니다. 좋아요. 과일 가게에 무엇이 있습니까? 과일 가게에 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 있습니다. 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과일도 있습니까? 복숭아도 있습니다. 오렌지도 있습니다. 아, 바나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식당. 식당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식당에 비빔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있습니다. 김치찌개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비빔밥이 있습니다. 김치찌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된장찌개도 있습니다. 김밥도 있습니다. 좋아요. 문구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문구점? 여러분, 문구점 알아요? 문구점에 공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우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필도 있습니다. 미용실. 미용실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알아요? 누구가. 누구가입니다. 하지만 누구가 말합니다. 아니요. 누가. 미용실에 누가 있습니까? 네, 미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알아요? 여러분이 미용실에 갑니다. 미용사가 머리를 자릅니다. 여러분이 손님, 손님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주니치 씨 일본 사람입니까? 네, 주니치 씨도 일본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니치 씨가 일본 사람입니까? 네, 네, 말했어요. 네, 저도 일본 사람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미키 씨도 학생입니까? 학생, 학생 같습니다. 도 말합니다. 미키 씨도 학생입니까? 여러분, 미키 씨가 학생입니까? 아니요, 저는 회사원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잘했어요. 그럼 우리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무슨 동물입니까? 알아요? 네, 이 동물은 호랑이입니다. 이 동물은? 네, 이 동물은 사자입니다.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사자입니다.
호랑이가 무섭습니다. 사자가 무섭습니다. 무슨 동물이 무섭습니까? 네, 호랑이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자도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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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도 무섭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무섭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산, 산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Under the sea. 네, 여기는 바다입니다. 어디가 좋습니까? 여러분, 산이 좋습니까? 바다가 좋습니까? 네, 산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바다도 좋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누구입니까?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빠 같습니다. 어머니, 엄마 같습니다. 누가, 누구가, 누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네, 아버지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무섭습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여러분, 이 사람 어디가 아픕니까? 머리. 머리가 아픕니다.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픕니까? 네, 배. 배가 아픕니다. 우리 이따가 나중에 눈, 코, 입, 귀, 배, 머리를 공부합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배도 아픕니다.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무엇이 뜨겁습니까? 네, 커피. 커피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네, 차도 뜨겁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네, 공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네, 가위도 있습니다. 무엇도 있습니까? 네, 펜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있습니까? 지우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야채, 채소입니다. 여러분, 오이, 오이, 오이는 야채입니다. 그럼 이것? 네, 당근. 당근 야채입니까? 네, 당근도 야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파, 양파입니다. 양파도 야채입니다. 무슨 야채입니까? 네, 배추입니다.
배추도 야채입니다. 무슨 야채입니까? 버섯. 좋아요. 버섯 야채입니까? 네, 버섯도 야채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과일입니다. 무슨 과일입니까? 딸기입니다. 딸기가 어떻습니까? 맛있습니다. 딸기가 맛있습니다.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맛있습니까? 네, 바나나도 맛있습니다. 무슨 과일입니까? 네, 배입니다. 맛있습니까? 네, 배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과. 사과도 맛있습니다. 무슨 과일입니까? 네, 복숭아. 복숭아도 맛있습니다. 무슨 과일입니까? 포도입니다. 포도 맛있습니까? 네, 포도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몸, 몸을 공부합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앞, 사람 앞입니다. 여기, 여기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머리카락입니다. 여기는 이마, 이마입니다. 듣습니다. 네, 귀, 귀입니다. 봅니다. 눈, 눈입니다. 코, 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알아요? 코가 깁니다. 코입니다. 말합니다. 먹습니다. 입, 입입니다. 여기는 어깨입니다. 여기는 네, 팔, 팔입니다. 아픕니다. 네, 배입니다. 여러분, 과일,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배입니다. 이것은 네, 허리, 허리입니다. 이것은 안녕. 네, 손, 손입니다. 손에 손가락이 있습니다. 손가락입니다. 여기는 다리, 다리입니다. 이것은 발, 발입니다. 발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발에 발가락이 있습니다. 발가락, 손가락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 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눈, 눈입니다. 눈이 몇 개입니까? 맞아요. 눈이 한 개, 두 개, 두 개입니다. 그럼 무엇도 두 개입니까? 듣습니다. 네, 귀, 귀도 두 개입니다. 또 무엇이 두 개입니까? 네, 손, 손도 두 개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네, 손가락이 다섯 개입니다. 그럼 무엇도 다섯 개입니까? 좋아요. 발가락. 발가락도 다섯 개입니다.
여러분, 앞입니까? 아니요, 뒤. 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카락? 머리. 이것은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고 모두. 모두 머리. 머리입니다. 여기는? 네, 어깨. 어깨입니다. 여기는? 네, 등. 등입니다. 여기는? 엉덩이. 엉덩이입니다. 우리 몸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꼭 혼자 공부하세요. 우리 3강에서 또 만나요.여러분, 3강에서는 말해봅시다 하고 듣고 말해봅시다를 공부합니다. 먼저 말해봅시다를 공부합니다. 우리 숫자를 공부합니다. 여러분은 숫자를 알아요. 하나, 둘, 셋, 넷. 우리 숫자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를 말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말합니까? 아니요. 010, 1234, 5678 말합니다. 우리 그 숫자를 공부합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0, 0입니다. 0, 0, 같습니다. 모두 괜찮아요. 이것은 1, 1입니다. 이것은 2, 2입니다. 우리 1층, 2층, 지하 1층 공부했습니다. 그 1, 2입니다. 이것은 3, 3입니다. 이것은 4, 4입니다. 이것은 5, 5입니다. 이것은 6, 6입니다. 이것은 7, 7입니다. 이것은 8, 8입니다. 이것은 9, 9입니다. 이것은 10, 10입니다. 0, 0, 1, 2, 3, 4, 5, 6, 7, 8, 9, 10. 모두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달력입니다. 달력 위에 큽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 월입니다. 아래 작습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3, 3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10, 10입니다. 이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17, 17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좋아요. 24, 24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30,
30입니다. 아래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1입니다. 월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 질문합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질문합니다. 우리 몇 개입니까? 몇 명입니까? 공부했습니다. 몇 월, 몇 월, 몇 일 아니에요. 몇 일이 아닙니다. 며칠, 며칠 말합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몇 월, 며칠입니까? 네,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몇 월, 며칠입니까? 좋아요. 2월 2일입니다. 월 말합니다. 2월. 그리고 일 말합니다. 2일입니다. 말합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네, 3월 3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네, 4월 4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네, 5월 5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6월 6일? 아니요. 여러분, 6월이 아닙니다. 6월. 그가 기억이 없습니다. 6 아니요. 6월 6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네, 7월 7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좋아요. 8월 8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네, 9월 9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0월 10일? 아니요. 10월 10 아닙니다. 10월 10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네, 11월 11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좋아요. 12월 12일입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여러분, 몇 월입니까? 네, 5월입니다. 5월입니다. 이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요일, 월일이 아닙니다. 요일, 요일입니다. 여러분, 요일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질문합니다. 몇 요일입니까? 아니요. 무슨 요일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슨 요일입니까? 알아요? 네, 월요일. 월요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 화요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 수요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 목요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네, 금요일. 금요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 토요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일요일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요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요일이 좋습니까? 아, 금요일이 좋습니까? 오, 일요일이 좋습니까? 우리 팅팅 씨하고 세실 씨가 빅뱅 콘서트 이야기를 합니다. 빅뱅 콘서트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듣습니다. 잘 들으세요. 10과 콘서트가 어떻습니까? 빅뱅 콘서트가 언제입니까? 3월 9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아, 일요일도 콘서트가 있습니다. 빅뱅 노래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까? 빅뱅 콘서트가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 언제 알아요? 월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1월입니까? 2월입니까? 몰라요. 질문합니다. 언제? 언제입니까? 네, 3월 9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좋아요.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콘서트가 있습니다. 토요일에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콘서트가 있습니다. 빅뱅 노래가 어떻습니까? 네, 빅뱅 노래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하하,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합니다. 빅뱅 콘서트가 언제입니까? 빅뱅 콘서트가 언제입니까? 3월 9일입니다. 3월 9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아, 일요일도 콘서트가 있습니다. 아, 일요일도 콘서트가 있습니다. 빅뱅 노래가 어떻습니까? 빅뱅 노래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야기를 바꿔봅시다. 아래에 단어가 있습니다. 파티, 몇 월 며칠입니까? 네, 6월 15일. 6월이 아닙니다. 6월 15일, 화요일, 수요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꿉니다. 그리고 연습합니다. 선생님이 팅팅입니다. 여러분이 세실입니다. 시작합니다. 파티가 언제입니까? 6월 15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다. 아, 수요일도 파티가 있습니다. 파티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이번에는
영화제. 몇 월 며칠입니까? 네, 10월 21일. 10월이 아닙니다. 10월 21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이 팅팅입니다. 선생님이 세실입니다. 시작합니다. 영화제가 언제입니까? 10월 21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다. 아, 금요일도 영화제가 있습니다. 영화제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음악회 몇 월 며칠입니까? 네, 9월 2일. 일요일, 월요일입니다. 선생님이 팅팅, 여러분이 세실입니다. 음악회가 언제입니까? 9월 2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아, 월요일도 음악회가 있습니다. 음악회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듣고 말해봅시다를 공부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시험입니다. 테스트 시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이 좋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시험입니까? 토익, 영어, 영어 시험입니다. 이것은 일본어 시험입니다. 이것은 중국어 시험입니다. 여러분, 한국어 시험은? 네, 토픽. 토픽은 한국어 시험입니다. 에릭 씨하고 권효진 씨가 시험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디? 장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시험이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선생님, 1급 시험이 언제입니까? 8월 13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다. 아, 그리고 금요일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장소가 어디입니까? 본관 4층 433호입니다. 선생님, 시험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쉽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까? 시험이 언제입니까? 네, 8월 13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금요일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장소가 어디입니까? 본관 4층. 1층, 2층, 3층, 4층. 433호. 433호는 교실 숫자, 교실 번호입니다. 시험이 어떻습니까? 네, 시험이 쉽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여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씁니다. 준비됐어요? 시작합니다. 선생님, 1급 시험이 언제입니까? 8월 13일입니다.
8월 13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아, 그리고 금요일도 시험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금요일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장소가 어디입니까? 본관 4층 433호입니다. 본관 4층 433호입니다. 선생님, 시험이 어렵습니까? 선생님, 시험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쉽습니다. 아니요, 쉽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썼어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봅시다. 에릭 씨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1급 시험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한국어 1급을 공부합니다. 8월 13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다. 아, 그리고 금요일도 시험이 있습니다. 목요일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도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금요일은 몇 월 며칠입니까? 네, 8월 14일입니다. 시험 장소가 어디입니까? 본관 4층 433호입니다. 선생님, 시험이 어렵습니까? 어렵다. 어렵습니까? 아니요. 쉽다. 쉽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연습합니다. 선생님이 에릭, 여러분이 권효진입니다. 선생님, 1급 시험이 언제입니까? 8월 13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다. 아, 그리고 금요일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장소가 어디입니까? 본관 4층 433호입니다. 선생님, 시험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쉽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에릭, 선생님이 권효진입니다. 시작합니다. 선생님, 1급 시험이 언제입니까? 8월 13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다. 아, 그리고 금요일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장소가 어디입니까? 본관 4층 433호입니다. 선생님, 시험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쉽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했어요? 우리 식과에서는 we, 부, 씁니다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and도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어떻습니까? 네, 예쁩니다. 여러분도 예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멋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과에서 또 만나요.